침털 제거법 오늘은 찍어볼게요. 일부러 이 영상을 찍으려고 뭉치를 했죠. 빠삐용은 다른 데는 잘 안 뭉치는데 여기가 엄청 뭉친단 말이에요. 근데 개들마다 뭉치는 부위가 다 있거든. 고양이도 뭉치고 털 달린 애들도 뭉치니까 뭉친 털 제거법 오늘은 찍어볼게요. 그냥 자르다가 살도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, 이렇게 걸어. 그런 다음에 빗 위로만 바위가 지나가면 전혀 살이 타격이 없겠죠. 이거는 풀릴 수가 없는 집이네. 짜자잔. 이거 봐. 뭉친 거 봐. 빗으로 풀 수 있는 데는 빗으로 풀고. 엄청 심하네. 촬영하려고 좀 요새 안 그려졌더니. 이런 데는 이제 빗으로 풀리니까. 아까 잘랐던 이런 건 절대 안 풀리잖아. 잘라야지. 여기를 뭉탱이로 자르면 너무 뭉탱이 잘려나가니까 이런 거는 좀 풀어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땜빵 됐어.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잘하나? 괜찮죠? 소원아 일로와. 일로와. 반대쪽 해야지. 에헤이. 허리 이게 뭐냐? 아이고 이뻐. 귀털이 딱 서가지고. 안녕.